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어제 작업자 한 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. 구조당국은 사망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.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조당국은 오늘 아침 7시 반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. 어제 저녁 6시 49분 실종자 한 명이 건물 지하 1층 계단 부근에서 숨진 채 수습된 뒤 잠시 중단했던 수색 작업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. 오늘 수색은 숨진 작업자가 발견된 지하 1층 주변 그리고 건물 22층과 25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총 205명의 인력과 장비 42대, 구조견 8마리가 투입됩니다. 고층부의 경우 현재 잔해가 가득 쌓여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구간도 있어서 내시경을 통한 수색이 이루어집니다. 네, 구체적인 작업은 저쪽에 보시면은 어제 구조했던 그 왼쪽 편으로 2층 바닥에 그쪽에 잔해물이 좀 있습니다. 거기를 오늘 치우는 제거 작업을 할 것이고요. 다만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착수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지연됐습니다. 붕괴 건물 옆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은 각도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수색 구조대원들의 접근이 힘든 상태입니다.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크레인을 내일까지 조립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 해체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안전 문제로 작업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겁니다. 지반 보강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작업 방식을 바꾸면서 크레인 해체는 다음 주 금요일쯤에나 시작될 전망입니다. SBS 하정연입니다.